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영향을 또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저희가 어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취가 불투명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또 하루 만에 결국에는 사임하겠다라고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일단은 후임 총리가 정해질 때까지는 뭐 업무를 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존슨 총리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오늘 영국 시장에서 좀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재밌는 게 일단 파운드가 올라갔다는 거죠. 네. 아주 계속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번에 아주 약하게 반등이 좀 들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봤을 때 존슨 총리가 일단 사임을 한 것이 현재로는 사령탑 부재가 앞으로 더 이제 이끌어질 것으로 네. 보이고 첫째 그래서 영국 내가 좀 시끄러워지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제 브렉시트가 혼란에 빠지거든요. 어. 그러면은 이제 EU 경제가 또 그만큼 또 혼란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영국 쪽뿐만 아니라 이게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도 뭔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까? 아까 말씀해 주신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도 뭔가 시나리오가 바뀔 수도 있고 네. 이런 상황인데 EU도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ECB 의사록을 보니까 뭐 다음 이번 달에 금리 인상 뭐 단행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네. 일단 우선 이 영국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우선 그 뭐냐 코로나 때 파티한 것부터 파티 게이트라 네. 부른 거 또 일단 시작했지 않습니까? 모두 아시다시피. 예, 근데 거기서 거짓말했고 지금 근데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말을 여러 번 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인선에서 내각 인선에서 자기가 이제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알고서도 뽑았다라는 것. 이제 처음에는 자기는 몰랐다 그랬는데 다시 이게 또 나중에 번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한테 그만큼 이제 신뢰를 못 주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내각 장관들이 또 잇따라서 계속 사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부가 자꾸 공백이 발생하니까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죠. 어제 이 뉴스가 나왔던 이 시점부터 사실은 이미 그게 그만큼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유럽 쪽의 시장에 일단 뭐 전쟁도 엮여 있고 금리 인상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유는 아니지만 뭐 영국이 어쨌든 총리가 부재한 상황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유럽이 또 전 세계 시장에 또 타격을 주지 않을까도 걱정이네요.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브렉시트를 진행하다가 지금 이게 존슨 총리가 사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EU의 경제 상황이 앞으로 이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러시아가 주던 천연가스가 막혔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었던 게 북해에서 나오던 유전하고 거기 있던 천연가스전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지금 브렉시트가 망가지면은 이것을 이 처리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유럽 EU 쪽에는 굉장한 그 경제적인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러시아발 천연가스 대란이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제 EU를 휩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렌트유하고 천연가스 움직임이 앞으로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EU가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휴전이 타결이 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더 큰 이제 혼돈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지금 뭐 더운 여름이긴 하지만 이제 또 겨울로 들어가면 가스 소비량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유럽은 더 이제 뭔가 옥죄어오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까지 또 이 총리의 사임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한 거풀 더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사임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더 힘들 변수가 생겼다라는 것은 시장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일단 확인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또 글로벌 이슈들을 통해서 이어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럽들의 말말말 최혜원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럽은 말했지. 최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올랐지만요.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첫 번째 셀럽의 발언입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보그레츠가 간밤에 투자 노트 한 가지를 발행을 했는데요. 암호화폐가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기 전에 불완전한 횡보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면서 연말까지 횡보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암호화폐 존재 이유는 투명성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앙 집중화에서
the most of the problems showed up. 대부분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강점이 오히려 문제점이 됐다라는 것을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김성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갈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마이크 노브그라치의 이야기인데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역시 뭐 저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뭐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탈중앙화에 대한 뭔가 오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좀 해줬는데, 자 앞으로의 암호화폐의 전망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면 그래도 좀 코인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주식시장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가장 큰 게 시장 신뢰 문제가 걸렸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그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가 투명성이었는데 이게 그 중앙 집중화에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 첫 번째는 이 셀시우스가 이제 다른 암호화폐하고 해서 지급 보증을 해줬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3에로스 캐피터 같은 경우 지금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마진콜이 들어왔는데 마진콜을 막아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 그다음 또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이저라고 부르는 거래소가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허위 광고를 해가지고 지급 보증이 된다.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는 네. 그런 광고를 해가지고 많은 그 투자자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예금 인출을 그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런 여론들이 자꾸 퍼지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당분간 물론 이제 어제 상당히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다른 그 암호화폐들이 좀 반등이 들어오긴 좀 했지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제는 그 더 이상 크게 올라가거나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기에는 이제는 많이 역부족이 됐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여전히 신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뭐 어제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21,600달러까지 일단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더리움도 7% 넘게 올라오면서 1,240달러까지는 반등세가 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신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연 또 유동성이 있어야 어쨌든 코인 시장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메말라 있다라는 상황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럽 이야기는 누굴까요? 최훈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이어서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 한 가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스타의 애널리스트인 그레고리 워렌이 투자 노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Stocks won't sink forever. 주식이 영원히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주식 대부분은 적정 가치보다 저렴합니다. 라면서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자산 운용사 주식은 2022년 예상 수익의 10배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수익률은 보통 3에서 5%입니다. 라면서 지금 블랙록을 사도 괜찮다라는 강력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김성현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이 어쨌든 저점일 것이다, 바닥일 것이다라고 그레고리 워런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제 주변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손이 약간 간질간질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던데 네.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일단 블랙록은 물론 이제 EPS라든가 다른 쪽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은데 아직은 주가는 여전히 조금 높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일단 잠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블랙록 차트 볼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자리거든요. 현재 요 자리를 잡아가지고서는 일단 반등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여기 이평 저항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현재 봤을 때 여기에 굉장히 큰 그 이전에 했던 이 자리가 나왔죠. 이 자리에 보시면 굉장히 큰 그 거래 물량 얘기 한번 들어왔었죠. 이 자리에 들어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지금 요 정도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왔던 요 시점이 대략 한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 최소한 528달러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러면 요 자리까지 온다 그랬을 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지금 일단 특히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쉽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꼭 블랙록을 콕 찍어서가 아니라 뭐 다른 뭐 기술주나 성장주도 미국 시장에서 네. 아니면 뭐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최근에 시장에 반등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생각이 좀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으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직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 양봉의 강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방금 나왔던 그 이런 자료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다른 그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그 여기에 봤던 여러 가지 회사들 그 State Street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A 그러니까 Alliance Bernstein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역시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즉 IB들 혹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대형 그 투자 기관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그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에 반해 가지고서는 그 헤지펀드들은 오히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돈을 좀 더 벌고 있는, 즉 IB들이 가지고 있던 돈들이 헤지펀드로 많이 넘어가 있던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물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돼 있다. 저는 일단은 아직은 고평가이기 때문에 약간 더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레고리 워렌과 또 김성규 소장님의 의견은 또 정반대입니다. 김성규 소장님은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저 빠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어떤 의견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희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최근 셀럽들의 발언에 한 가지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언하는 셀럽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상무부가 어제 한 가지 발표를 내놓았고요. 외신들이 이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밸런스에서 나온 보도였는데 중국 상무부는 중고차와 신차에 대한 보조금을 발표를 했습니다. That is good for all automakers. 이는 자동차 제조사에게는 호재입니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The government will actively support. 중국 정부는 충전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라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어서 도이체뱅크는 여전히 전기차 주식들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2분기에는 빠른 회복세를 분명히 봐야 된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앞으로 $1,100 선까지 금방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같은 시간에 전기차 업종에 관한 수치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전기차 업종 지금부터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뭐 역시 전기차입니다. 뭐 어쨌든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반등이 나오면 결국에는 전기차가 선두로 가면서 주식을 끌어올려줄 것이다, 시장을 끌어올려줄 것이다 라는 이런 인식들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 시장에서도 뭐 계속 중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좀 나라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 나라가 있고 안 나온 나라가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 어려운 와중에도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지고 선전하고 있고 발달을 좀 지지를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비해 가지고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이 전기차 3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전기차들이 다시 지금 이제 올라오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드라든가 GM 같은 걸 제가 일단 다시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커버를 해줄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이고, 개인적으로는 또 지금 이제 스텔란티스라든가 이제 BMW 그 다음 이쪽도 역시 좀 지켜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I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앞으로 뭔가를 2차 전지 부분을 또 이제 강화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거의 확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추후 한 2024년도까지 최소한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걸리겠죠. 그럼 그 안으로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가지고서 최소한 올 연말 전에는 분명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등이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지금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서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쪽으로의 투자는 어떻다고 보세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라고 보시면 그런가요? 되고요. 지금 현재 그 관련된 ETF 제가 늘 가져오는 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LIT하고 BATT. LIT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자리가 굉장히 좀 애매하게 올라갈지 말지를 지금 잡고 있는 요 박스권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요 박스권에서 이제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닌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요게 돌파한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크게 시세를 낼 수 있다. 즉 여기에서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비해 가지고 BATT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약간 그 약간 좀 움직임이 약하죠. 약간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그 아까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회사들을 위주로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차 전지 원자재 정확히 해서 양극재하고 음극재 관련된 이 ETF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지지부진하다라는 그러네요. 것을 봤을 때 아직 움직이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해서 완성차 업체와 이 소재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이번 주도 너무 재밌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